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입니다.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코로나 이전만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5월을 앞두고 이른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뉴욕 증시, 유럽 증시를 또 계속 내달리게 하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시작한 반등 애초에 기술적으로 예견되던 목표치까지는 가봐야 그 이유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은행주 쪽 밤사이 도이치뱅크의 실적 발표가 의외로 좋게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시장 쪽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아주 뭐 자타공인하는 전문가시죠.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일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은행주 깜짝 실적 이유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 은행업종은 부동산 PF 이슈 최근 상황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네. 은행주들 장기 차트 보고 있으면 이렇게 좀 안습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네. 이제 많이 좋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법 뭐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지수 올라가는 것 대비 어떻게 이쪽 부분이 좀 비슷하게 갑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아웃퍼폼, 언더퍼폼으로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언더퍼폼했고요. 언더퍼폼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 미국의 은행도 은행은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유럽의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섹터가 어찌 보면 예. 금융 섹터이다 보니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법 올랐어요, 은행 업종에.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오늘도 나쁘지 않은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좋은 거는 뭐 남들도 다 가니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어떻게 그렇죠 이제 우선 유동성 측면에서 우선 봐야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과 유동성을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펀더멘탈만 먼저 얘기 드린다면 우선 이제 국내 은행의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됐는데요. 예.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좋았다는 얘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이제 기대한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은행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 분기 전년 동기 수준 이 정도의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좀 하시는데 총선에 여당이 압승을 했죠. 예. 네. 이 부분이 향후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사실 좀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무슨 말씀이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책이 사실 총선 전에는 정책에 약간의 문제들이 사실 있었어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예. 정책의 재원이 재정에서 예. 시작되었는데 예. 재정, 예. 정부 재정이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한다 또는 이제 추경 예산한다라면 뭐 족족이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 진행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금은 풀어야 되고 그거를 정부 자금보다는 이제 민간 국채은행과 그다음에 민간은행이 이제 전관을 시키는 이런 형태였고 이게 은행주의 주가 약세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향후에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요
이제 전환점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다음 매크로한 측면에서 또는 금융의 어떤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뭐 사실 도이치뱅크의 실적 개선이 예. 내용만 본다라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분기, 3분기에 도이치뱅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이펙트에 의해서 도이치뱅크의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국내은행의 실적이 좋아진 거는 사실 충당금을 뒤로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의 은행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부의 정부 대신 이제 정책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충당을 많이 쌓게 되면은 정책을 집행하기 좀 어렵잖아요. 은행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을 가급적이면은 뒤로 미루는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 듣고 보니까 워낙에 외신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큼지막한 뭐 유럽에서 도이치뱅크의 위상이란 그런데 주변에서도 가끔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도이치뱅크 언제 망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이치뱅크는 작년에 3분기, 4분기 때 구조조정을 해서 그렇죠. 미리 매를 맞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돈을 잘 벌었으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저효과라서 이번 분기 좋게 나왔고 우리는 예, 지금 정책 집행하면서 여기저기 돈 풀 때는 많고 꽂아줄 때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 쌓다가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룬 상황이다. 네, 그렇죠. 반면에 재밌는 거는 미국의 은행들 특히 JP모건 같은 네. 경우에는 추가적인 충당금으로 예. 뭐 거의 전체의 뭐 비용의 3분의 1을 추가로 더 싼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충당금 적립률이 2.3%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의 충당금 평균 적립률이 총 채권 대비 대략 총 대출 대비 대략 0.5%밖에 안 되는데 2.3%까지 올라갔다는 건 엄청난 갭이 발생하죠. JP모건은 미리 좀 대비를 해놓는 셈이네요. 그렇죠.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은행은 이 이슈 때문에 사실 실적이 나빴고요. 한국의 은행은 충당금 안 싸서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오르든지 떨어진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올랐습니다. 같이 올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에 특히 의해서 일본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유동성이 늘어난 분위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네. 상대적으로 못 오른 지금 일본은행이라 하셨습니까? 연준을 말씀하시죠. 연준 말고 이제 어제 나왔던 일본은행.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유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못 오른 이제 기업들, 못 오른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얘기하기 전에 미국 주요 은행 지금 화면에 뭐 나와 있네요. 네네.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이제 미국의 은행들 예.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순이익이 뭐 JP모건 뭐 68.8% 감소. 전년비. 그렇죠. 웰스파고는 뭐 88.9% 감소.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45.2% 감소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익이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리저브 빌드라고 추가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밀리언 달러니까 빌리언 달러죠. 예. 그러니까 68억 달러죠. 68억 달러를 충당금으로 쌓았다. 네. JP모건은 예. 이런 식으로 쌓으니까 그러니까 예. 전년비 6,700%? 그렇죠. 67배나 예. 더 쌓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와. 보면은 전체 여신의 0.71%를 추가로 충당금을 쌓았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평균적으로 0.5%밖에 안 쌓아있는데 네, 네. 전체 그동안 쌓여진 거에 1.5배를 한 분기 만에 더 쌓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순이익이 줄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쪽은 이제 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해서 이익이 줄었는데 주가가 올랐고요. 또 한쪽은 안 쌓았는데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어찌 보면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예, 좀 예,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 갖고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게. 네.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은 지금 저런 식으로 뭐 볼 수 있는 자료는 예, 준비는 뭐, 안 되시고. 예, 차트는 없는데 저희 보고서에 다 일일이 실적 발표를 해서 그래요. 뭐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실적의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충당금을 어차피 이제 1사분기는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문제가 된 게 3월 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은행의 여신은 가계 여신과 기업 여신이 있는데 예. 가계 여신은 1개월 후 연체가 발생해요. 네. 그리고 기업 여신은 3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발생하고 충당금이 들어가는 시기는 대부분 2분기로 미뤄지게 돼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1월달, 2월달까지는 아마도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은행의 그동안 최근 한 2년, 3년간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여건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은행들의 실적이 되게 이제 좋게 나올 수 있는 충당금은 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리고 탑라인 측면에서의 상황은 좋았다. 더군다나 이제 라임과 같은 이제 상업펀드의 문제들이 대부분 이것들을 이제 분기에 쌓기보다는 예. 좀 나중으로 미룬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경상적인 비용조차도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 동기 수준의 이익이 났었던 거고 그거를 딱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은행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선은 좀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네. 외국인들이. 네. 지금 그런데, 은행들, 지금 우리 은행주로 하면 몇 개, 다섯 개입니까, 진짜? 5대 시중은행. 5대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지방은행이 있죠. 세 개 지방은행, 예. 뭐가 있죠? 우리 이제, DGB, 그다음에 BNK, 그 다음에 JB, 이렇게 있죠.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큰 게 은행은 그거 아닙니까? 뭐 저 JP모건 같은 데나 바깥에 이제 저 RB들이 예, KB가 있고요. KB가 있고 예, 신한이 있고요. KB, 신한, 우리 하나, 네, 기업은행 네, 이렇게 5대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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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저쪽 애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쪽에서 많이 버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뭐, 있는데 예, 우리는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대 마진이잖아요. 은행이라 하면은. 은행은 예대 마진 쪽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터진 게 이제 증권사의 유동성 네. 이 문제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번에 좀 상황이 가장 리스크가 큰 데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은행보다는 증권사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증권사가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ELS 이슈가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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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모펀드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예. 라임 관련해서 예. 이제 사모펀드가 이슈가 있는데 물론 은행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라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히나 사모펀드의 상당 부분이 그 미국의 고위험 부채에 투자한 비중이 높습니다. 예, 미국의 고위험 부채라면은 뭐 레버리지론 해가지고 이제 CLO가 있을 수 있고요, 하이힐드라는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하이힐드와 CLO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건전한 쪽이고요. 네. 우리 상업펀드는 그보다 약간 하이 레벨에 있는 어떤 호텔, 다음에 기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레벨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시작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호텔이라든지 기타 부동산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거든요. 예. 중소상공인들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와는 달리 우리 중소상공인 하면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미국의 자영업자입니다. 예. 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좀 대출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요 대출은 어떤 형태냐면은 P2P 대출 형태입니다. P2P. 네. 그래서 고위험 부채 기업의 상당 부분이 금융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P2P 대출을 다시 론을 사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이걸 증권화해서 다시 재매각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사모펀드가 매수를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미국의 고위험 부채에 투자가 좀 일정 수준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이게 이제 계속 터질 텐데 다만 사모펀드의 특성상 만기가 뭐 라임처럼 개방형도 있지만 대부분 좀 장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이 가치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부가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만기가 돌아올 때 이게 이제 재평가되면서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엔 다시 증권사의 이제 피해로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주제고 다만 이게 과거 이제 라임처럼 한꺼번에 확 터지는 것보다는 네. 계속 지속적으로 터지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꽤 많은 예, 판매사인 은행과 그리고 발행사인 증권사 예, 이쪽에 부담이 갈 가능성이 아직 상당히 있고요. 발행사인 증권사, 판매사인 네. 은행. 네. 또는 지금 네. 아니 이사님 지금 뭐야 요 자료 하나 있네요. 사모펀드 판매 현황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이렇게 판매사별 사모펀드 판매 현황들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이 예. 증권사를 대부분 인수하거나 또 이런 원래 갖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한금융은 신한금투, KB금융은 KB증권, NH금융은 NH투자증권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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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를 갖고 있고요. 이 예. 증권사를 통해서 뭐 ELS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다양하게 발행하거나 또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증권사도 판매하고 은행도 판매하고 네. 이런 형태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제 사모펀드는 원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데 2015년도에 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공모펀드의 주 고객인 일반인들한테도 사모펀드를 네. 살 수 있게 허용해 주고 네. 또 법인들도 이것들을 많이 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리스크가 상당 부분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마 계속 뉴스를 보시면은 이미 뭐 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시면 계속 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증권사가 계속 부담을 할 수 있는 이슈이라 볼 수 있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부동산 PF인데요. 예. 예. 부동산 PF는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2008년부터 네. 시작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PF가 한 100조 정도 되는 게 결국에는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연쇄 부도를 야기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PF의 주체인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이런 부분을 꺼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증권사에게 살짝은 이제 지원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제는 뭐 부동산 PF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제 증권사가 관계가 있는데 증권사가 론을 여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ABCP를 이제 시행사가 발행을 하면 이것들을 이제 지급 보증 정확히는 매입 확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시장에 발행했는데 소화가 안 된다라면은 증권사가 매입을 해 줘야 하는 약정을 한 부분인데 한 18조 내외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만큼 소화가 되냐 이 부분인데 요거는 두 가지의 이제 이슈인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서프라임 채권 시장이 유동성이 이제 좋아서 거래가 잘 되면 상관이 없을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이전처럼 계속 좋아서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고 기존에 미분양된 게 빨리 소화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제가 이벤트를 얘기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지금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정부의 개입으로 유동성 위기 이후에 안정화는 되었지만 시장이 AA급 이상의 안전자산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하의 채권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ABCP가 만기가 돌아와서 이제 차환이 이루어지되는데 차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증권사가 그걸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몰리고 있다. 이게 이제 2차 증권사의 유동성의 이제 부담 요인이고요. 또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부동산 PF라는 거는 부동산 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야겠죠. 예.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이냐, 어떠냐 이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근데 왜 갑자기 이사님 설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싸해지죠?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네. 걱정이요? 걱정 안 해도 되나? 걱정해야죠. 어차피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미국의 펀드멘탈을 보면 정말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예. 반대로 정부의 정책도 예, 이례적이고 예, 이례적인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최악의 펀드멘탈과 이례적인 정부의 정책의 이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뭐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예.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이슈 이후에 급냉하는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 안 되는데 거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가 줄면 어떤 문제냐? 거래가 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중개 기능, 자금 중개 또는 이 거래 기능이 말한다는 건 시장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시장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경매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니까 경매의 부담이 가게 되고요. 그럼 경매 시장의 경매의 낙찰가격은 급격히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잠깐, 지금 이 화면에 이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예. 그래서 경매의 낙찰가율과 실거래가 쭉 나왔는데 실거래가 지수는 보면은 2020년 2월과 3월과 본다라면 1%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18%까지 하락한 거죠. 경매 낙찰가. 예. 경매 시장에서의 가격은 18%가 빠졌어요.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가 빠질 때. 네. 예. 낙찰가율은 18%가 빠지는 게 이게 경매 시장이에요. 아하. 예. 중요한 것도 낙찰률인데 낙찰률은 더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하고 상가가 왜 이렇게 다르죠? 아, 상가는 약간 후행해서 그렇습니다. 후행해서. 후행을 한다? 네. 어차피 마찬가지로 상가 역시 4월 달에 뭐 반대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상가 역시 낙찰률은 빠른 속도로 다 같이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낙찰률은요. 아니, 지금 실거래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네. 한 달 사이에 1% 그렇죠. 저게 지금 큰 거예요? 오르는 것만 보다가 그냥 1% 빠지면은 체감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1%면 하락한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거래가 중요한 거죠. 거래가. 네. 거래가 1%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가 1% 하락할 때 거래량은 절반 감소했어요. 절반 감소했다. 네, 50% 감소했고요. 4월 달에는 또 여기에 50%가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시장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 경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경매 시장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경매의 낙찰가율은 또 더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경매의 낙찰가율이 하락한다는 얘기, 경락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들고 있는 담보가 담보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담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부동산이 은행의 메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나라 더군다나 은행이 경제의 메인 시스템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이런 가격 하락은 굉장한 위험 요인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실제 이제 2018년 9월 달에 9.13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 그때 6개월 만에 다시 말하면 2019년 3월 정도 됐겠죠. 2월 네? 3월 네. 거의 똑같은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미루기. 미루기. 예. 그래서 금리를 두 차례 인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부양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 2019년 3월부터 이제 3월 저점을 찍고 5월, 6월부터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7월 다음에 11월 이제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먼저 반영되면서 먼저 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번 형태의 미루기 정책을 취할 수 있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건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관심 갖고 봐야 되겠다. 아니, 예.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 하에서 무슨 뭐 저 주목받는 강남에 어디 어디 하면서 금매물이 나오네. 뭐 최근 얼마 사이에 얼마가 가격이 빠졌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뉴스 그것도 기사도 봤거든요. 역시 비싼 아파트 샀더니만 가격 상승분이 뭐 한 2억 대출 그냥 거뜬하게 다 뽑았다. 뭐 어느 쪽입니까 지금?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 갖다가 좀 한번 그거 하신다면 물론 지방 다르고 서울 다르고 뭐 서울도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선 이제 우리가 이해될 거는 뭐냐면 부동산은 주식시장에 비해서 좀 후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작이 예. 사실 온 지가 기껏해야 뭐 한 달 반, 두 달 정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는 아마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아직은 영향이 좀 덜하다. 그래서 당장 이런 거래라든지 경락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락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이너스 1%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형태의 하락이 지수는 또는 가격은 이루어지니까 일반인들은 체감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좀 갭이 좀 존재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은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우리 코로나 이벤트를 빼고 전통적으로 생각한다라면 금리를 이렇게 많이 낮췄고 앞으로 또 낮출 거고 또 양적 완화도 풍부하게 할 거고요. 네. 재정도 엄청나게 투입할 거기 때문에 네. 집값은 오를 여지가 사실 장기적으로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임팩트가 이게 얼마나 이제 경제에 미치냐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실수요자들이에요. 실수요자는 예. 주로 누가 이제 메인이냐면 예, 이게 아시겠지만은 그 상용 근로자 우리 수출 대기업에 있는 상용 근로자들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네. 해고 또는 뭐 유급휴가 이런 형태의 예. 어떤 그런 고용의 불안정성이 생길 때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대되면 집값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시간이 아니요 한번 예. 그래도 짧게라도 어쨌든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바뀔 여지가 생겼다. 아, 잠깐만요 이사님 지금 예, 지금 우리 이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오늘 보자. 예,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첫 이슈가 은행주였습니다. 첫 이슈가 은행주였는데 지금 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굳이 은행주에 집중할 필요까지는 제가 못 느끼겠는데 맞습니까? 제가 공부 잘한 겁니까 오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좀
어쨌든 그래도 한 달, 두 달 나아가서 6개월, 1년의 얘기잖아요. 네. 당장의 이슈는 어차피 유동성에서 결정되는 거,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지금 뭐 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런 펀더멘탈의 이제 이슈들이 예. 가격에 반영되는 거는 반영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정책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이제 마찬가지로 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정부 역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재정은 최소화하고 은행을 이용해서 예. 계속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은행 예. 역시 옛날하고는 달리 정부가 아무리 말을 이제 요구를 해도 안 듣는 상황이 있다 보니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바꿔서 지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국회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런 정부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달라진 좋은 사인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정말 이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단언하기는 좀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사님 저 일정만 되시면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그 부분만 갖고 네. 이 상황 하에서 정부가 어떻게 돈 뿌려줄 때는 많고 돈 없다고 돈 없어 죽겠다는 데는 많은데 그렇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